미디어 데이에 이제 페이커 선수를 제외하면은 부마리 선수가 두 번이나 참여, 제일 많이 참여했는데 뭐 팀 내에서 혹시 구주장 같은 역할을 맡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. 일단은 예전에는 좀 일정이 연속되면은 되게 체력적으로나 멘탈적으로나 힘들다고 느꼈었는데 운동도 좀 꾸준히 하고 그리고 또 이런 일정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컨디션에 그렇게 큰 문제는 없고 서머 시즌 좀 잘 해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. 상영형 다음으로 제가 두 번 참가한 거에 대해서는 실제로도 제가 T1에 있는 연도가 상영형 다음으로 제일 많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는 생각합니다.